안녕하세요, 스쿱이에요. 오늘은 아주 오랜만에 리뷰라는 걸 해볼 거예요. 인터넷에서 신기한 후라이팬을 구매하게 됐는데요. 여러분이랑 공유하면 좋겠다 싶더라고요. 짜잔, 이건데요. 샌드위치나 토스트를 만들어 먹는 전용 후라이팬인가봐요. 되게 귀엽죠? 제가 요즘에 꿀키 언니 하루 3끼 영상을 많이 시청하고 있는데요. 언니가 샌드위치를 진짜 맛있게 만드시더라고요. 저도 샌드위치 먹어보고 싶다 생각하다가 인터넷에서 우연히 이 후라이팬을 접하게 돼서 냅다 구매를 했어요. 오늘은 이 팬으로 샌드위치 맛있게 한번 만들어 볼게요. 오늘은 샌드위치 팬 리뷰 시작해 볼게요. 오늘 제가 준비한 재료예요. 샌드위치의 가장 대중적인? 기본적인 재료를 사용해 보려고 동생한테 좀 사달라고 부탁을 했거든요. 우선 재료 살펴볼게요. 식빵은 두 장을 준비해 줬고요. 그리고 계란 두 개. 전 계란을 두 개 먹을 거거든요. 그리고 계란이랑 식빵을 더 바삭바삭하고 달콤하게 먹기 위해서 저는 설탕을 준비해 줬는데요. 취향에 맞게 사용해 주세요. 그리고 저는 딸기잼도 함께 준비해 줬어요. 토스트 집에 가면 식빵에다가 버터를 이렇게 막 발라서 굽잖아요. 그래서 저도 버터를 조각을 내서 준비를 해줬는데요. 버터는 집에 있는 거 아무거나 사용해주세요. 각각의 재료를 여기에 계란, 햄, 식빵을 넣고 구우면 딱 맞는 것 같더라고요. 우선 팬을 약불에 달궈줄게요. 왜 이렇게 크노? 내가 우유 식빵 사달라 했잖아. 너무 크다 이거. 그거 우유 식빵이야. 아니다, 네모 반듯한 거 아이가? 이거 옥수수 식빵 아이가? 아니야, 우유 식빵이야. 안 되겠다. 수술을 시작하자. 나는 버터 녹을 때가 제일 좋은 거 같아. 이제 식빵을 버터에 바삭바삭하게 구워줄 건데요. 그동안 계란이랑 햄도 같이 넣어볼게요. 달콤한 게 좋아서 저는 설탕을 듬뿍 넣어줄 거예요. 샌드위치 완성했어요. 냄새 너무 좋아요. 간단하게 만들었는데 퀄리티 장난 아닌데? 자, 먹어볼까요? 제가 냉장고를 뒤졌는데 우유나 커피가 없더라고요. 똑 떨어져서 물이랑 먹어보도록 할게요. 이게 맨손으로 먹으면 흘리니까 비닐장갑 끼고. 뭔가 이런 리뷰하는 것도 되게 재밌는 것 같아요. 자주 해도 되나요? 먹어볼게요. 달달해. 속이 엄청 실하다. 되게 달콤하고. 제가 한쪽에는 케첩만 넣고 한쪽에는 딸기잼만 넣었는데
맛있겠네. 제가 케첩을 진짜 좋아하거든요. 너무 맛있다. 너무 맛있게 잘 먹었어요. 제가 샌드위치는 버터, 설탕, 뭐 딸기잼 이런 거 되게 양껏 넣어서 굽는 편인데요. 프라이팬이 우선 간편하게 준비되어 있으니까 샌드위치도 여러 가지 응용해서 뚝딱 만들어내기 엄청 좋을 것 같아요. 토스트 좋아하신다면 여러분도 맛있는 샌드위치 만들어서 드셔보세요. 오늘 만들어본 샌드위치 그리고 프라이팬 리뷰 어떠셨나요?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버튼 한 번씩만 꼭 눌러주시고요. 스쿠비의 베이킹 그리고 리뷰가 재밌으셨다면 구독도 꼭 눌러주세요. 그리고 더스쿱의 인스타그램 팔로우 해주시고 디저트 만들 때마다 해시태그 더스쿱을 꼭 달아주세요. 오늘도 소중한 시간 함께 해주신 분들 너무너무 감사해요. 안녕.